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. 오늘은요, 좀 참새 그림을 좀 그려서, 매화를 좀 해볼게요. 왜 그러냐. 까치를 그리는 걸 보고, 선생님, 그런 화풍이라면, 좀, 참새도 그려주면 어떨까요? 그러길래, 그러면 오늘 참새를 먼저 그리고서, 제가 그럼, 그거에 맞는 매화를 한번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? 그죠? 그게 좋겠죠? 야, 일단 참새를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. 참새를 그리는 방법이 여럿이 있습니다만, 오늘 제 방법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좀 이렇게 해놓고, 이렇게. 네, 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든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고요. 네, 저로서는 뭐 이렇게 그려보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응? 네, 일단 그리고 머리를 좀 그려볼게요. 머리도 당연히, 예, 뭐, 색깔이야, 뭐,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. 이렇게. 그렇게 해서, 이렇게. 하고 눈을 여기에 살짝 붙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그래 놓고, 네, 거기를 좀 남겨 놓고, 이렇게 그래 놓고 꼬리를 좀 그리도록 할게요. 야, 꼬리는 어느 방향으로 있느냐에 따라 좋은데, 얘는 좀 밑으로 이렇게 숙였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요. 저 친구는 네, 그냥 그대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. 이렇게. 그래 놓으면 느낌이 좀 서로 다르죠, 그죠? 여기에 이제 나중에 흰색이 좀 들어갈 거예요. 야,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, 야, 일단 부리를 이렇게 칠해서 살짝만 넣어줍니다. 그래 놓고, 이렇게 그리면 느낌이 좀 살겠죠. 네. 어떤가요? 이렇게 그려놓고 좀 마를 때를 기다려서 이렇게 좀 이게 마작이에요. 우리 이 무늬가 있어야 마작이지 아무거나 참새라고 그래서 다 마작은 아니에요.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. 네, 이렇게. 이렇게 하고 흰색을 좀 써서 좀, 네, 이 친구의 그 톤을 좀 살려보도록 할게요.
이렇게 그려놓고, 당연히, 이렇게 하면, 참새의 아주 멋스러움이 그대로 살아나죠. 여기에 이제 다리를 좀할 건데, 다리는 좀 일단, 뭐를 하고 나서, 새의 이 눈도 좀 마른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. 지금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눈 처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새의 눈도 조금만 더 마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. 왜 그러냐? 새의 이눈 부분이 지금 마르질 않아서, 그죠? 이렇게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그래 놓고 아주 청연해지죠. 이렇게 되면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그림이 하나 완성이 될수 있겠죠. 이걸 자세히 보셔야 여러분이 보일 텐데, 좀 여러분이 다 자세히 본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림을 그릴게요. 왜냐하면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뭐한 분들은 확대하시거나 좀 그런 의미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야, 그럼 계속해서 그림을 좀 그릴게요. 이 그림을 그릴 때 간혹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선생님, 뭐, 좀 일반적이지 않은,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다 특이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그런 느낌이 나도록 한번 그려볼게요. 이렇게 좀 제가 그릴 때 혹시라도 여러분이 낯설다고 해서 좀안 해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딱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쪽에 분명히 참새 쪽에 그 참새를 통해서 그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참새 다리를 먼저 한번 그려놓을게요. 그것을 지나갈 수 있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이런 느낌입니다.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요. 그냥 그 지나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가요. 이렇게 하면 그 느낌이 확연해지겠죠.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꽃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꽃도 너무 많이 다는 걸 금한다고 그랬죠, 제가. 그 이유는 좀 너무 많이 달면 이 새가 살질 않아요. 항상. 그래서 새를 그렸을 때는 새가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는 곳에 하나 정도를 달아주고, 이렇게. 뭐, 많이 달 것도 없어요. 이렇게 달아주고,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저쪽으로 가서 아주 시원하게 달아줍니다. 이렇게 위쪽만 또 있게 이러면 느낌이 상쾌해요. 저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위쪽에만 싹 있으면 상쾌하다는 얘기예요. 눈맛이 좀 상쾌하죠. 그럴지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그래놓고 그냥 이렇게
하나 정도 이렇게. 야. 이러면 느낌이 서로 확연해지죠. 야, 이때 이제 이 안쪽에 그렇죠? 예. 그 마르게 색을 일단 칠해 놓고 네, 마르게 그 안에 수술할 자리를 먼저 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늘 여러분에게 주의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. 그죠? 이거를 꼭 해야 깊이감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이렇게 깊이감이 있게 그래 놓고 그거 마르는 동안 이제 꽃받침을 하면 되겠죠. 야, 꽃받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일단은 예, 연지나 황토에 검정을 섞어서 꽃받침을 좀 할게요.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주면 꽃받침의 느낌이 더 삽니다. 여긴 아직 피지 않은 거. 이렇게. 그죠? 그래 놓고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해주는 이유는 작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해보시고, 아, 이렇게도 이게 작품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. 에? 무언가 여러분에게 직접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. 어떤가요? 이렇게 하니까 벌써 느낌이 확연해지죠. 그죠? 이러고 놓고서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연히 수술을 하면 돼요. 그죠? 그냥 새두 마리의 이 느낌이 확연해지는 어떤 이미지가 생겼잖아요. 그죠? 여러분들도 여기에 뭐 참새를 더 그려도 되고, 새를 마주보는 걸 그려도 되고, 좋지만,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, 아, 새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도 그림이 잘 되고, 또 생기가 있구나라는 걸 아신다는 얘기죠. 응? 지금 여기에 이렇게 딱 하면 눈빛이 더살 거예요. 이제 눈이 좀, 예? 흰색으로 눈동자를 탁 찍으면, 이제, 물론 이때 너무 크게 찍거나 너무 작게 찍거나 그러면 되는데, 이제 여러분들 시력이 문제가 생길 때가 된 나이다 보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딱 찍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응? 그래 놓고 주위에 살짝 그것을 보이도록. 이 눈이 너무 튀어도 안 돼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죠? 그러면 확연해지죠. 그죠? 야, 이 상태에서 이제 꽃 수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늘 이야기하지만 꽃 수술은 흰색으로 먼저 다 해주고 나서 흰색과 노랑으로 화분, 꽃가루를 해주죠. 이렇게 해주고, 이 참새를 그릴 때 여러분들 주위에 참새가 많이 있잖아요. 한 번쯤 참새를 보세요. 그래놓게 하고 영활하게 그려야지. 참새를 그냥 만화처럼 그리지 말아서 마세요. 아직은. 왜냐? 나중에 의인화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해요. 의인화 먼저 배우면 단점이 그 새의 진면목을 알지를 못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 저도 상당히 뭐를 좋아하느냐면 부엉이나 이런 걸 그리는 걸 좋아하고 잘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너무 의인화 시켜버리면 좋은 점은 마음은 명료하게 와닿는데 실제 부엉이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부엉이를 그려요. 그 요즘은 실제로 보라니까 뭐 야간에 보란 얘기가 아니고 네이버나 아니면 동물사전이나 조류 도감 같은 거에
조류 독감이랍니다. 조류 독감 같은데 좀 이렇게 살펴서 이건 어떤 새고 어떤 특징이 있나를 파악해서 그 느낌을 좀 닮으려고 애를 쓰라는 얘기예요. 너무 안 닮은 느낌으로 확 확연하게 그리면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, 여러분. 여기는 이제 이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열리는 자리입니다. 암술과 수술, 그리고 벌들이나 나비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씨앗이 맺히겠죠. 이렇게 해놓고, 이때 이제, 이 둥치에 어떤 느낌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연두나 이런 색을 넣으면 좀 무슨 색이 들어요? 봄 같은 느낌이 들고, 여기에 황토나 이런 느낌을 넣으면 조금, 이 저기와 잘 어울려서 좀 중후한 맛보다는, 그렇죠. 이렇게 좀 요즘 말로 말하면 약간 시골스러운 정감 있는 느낌이 되죠. 여기에 화재를 딱 쓰면 이제 여러분에게 맞는 그림이 되는 거죠. 그럼 화재를 뭐라고 쓸 거냐? 뭐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쓰시면 되겠고요. 화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두 마리의 참새가 있는 거잖아요. 예. 쌍서 암향이라고 제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예요? 그렇죠. 두 마리가 암향에 깃들어서 그것을 희롱하고 있다는 이야기죠. 그죠? 암향이라고 하는 건 매화향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.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 저는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도장 자리가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낙관을 찍고 뭐 하려면 또 낙관을 또 찾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사인처럼 제가 하는 걸더 정겨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, 야,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작품 하나가 여러분에게 완성이 되는 거죠. 그죠? 좀,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이런 식으로 작품을 좀 여러분이 계속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다 보면, 참새도 그렇고, 뭣도 그렇고,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하나의 뭐가 돼요? 작품을 하는 방법의 근원이 좀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죠. 이렇게. 야, 이렇게 해서 참새를 통한 여러분에게 제그 매화밭 운치를 전해드렸습니다. 여러분에게 참새와 이 매화는요 자연스럽게 어디에서나 좀볼수 있는 거니까 화목으로 적절하게 사용한다 그러면 작품할 때잘 이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